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로지텍 G613 게이밍 키보드, 무선 게이밍 키보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본격적인 리뷰는 한 달이나 한 3주 정도 이후에 진행을 할 거고, 그 전에 언박싱 영상을 먼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워낙 타이핑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고, 그리고 게임이나 이런 거를 할 적에 좀 장비병 이런 게 들이 좀 있어서, 그래서 이제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에 좀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인데, 뭐 여튼 원래는 제가 커세어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선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리뷰 같은 거를 촬영을 할 적에도 이제 키보드를 안쪽으로 넣고 있어야 되는데, 이게 선이 있다 보니까 좀 이동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해서 그냥 이 기회에 무선 게이밍 키보드로 바꾸자라고 해서 선택했던 제품이 바로 로지텍 G613 제품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박스 자체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. 로지텍 제품 자체가 그렇게 뭐 저렴한 건 저렴하지만 비싼 라인들은 좀 비싸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꽤 괜찮은 박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뒤쪽에는 간단한 기능 설명과 키보드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연출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앞쪽은 뭐 제품 이미지 컷 이 정도네요. 제품 한번 까보면 검은색 내부 박스 안에 제품이 있을 것 같네요. 자, 무선 키보드라서 그런지 위쪽에 뭐 이렇게, 유선 키보드 같은 경우는 위쪽에 또 공간이 따로 있어서 선이 이제 단선되거나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, 공간을 별도로 이런 식으로 따로 두는데, 이거는 빡빡하게 박스 자체가 키보드에 딱 맞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간단한 주의사항, 그리고 이거는 키보드 세팅 방법인 것 같고, 여기 키보드가 있고,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? 이건 뭐죠? 아, 이거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놓는 다이 같아요. 이런 것도 주네요. 그리고 이거는 뭐죠? 이거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, 충전,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AA 배터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갑자기 웬 USB 선이, 연장선이 들어가 있네요. 좀 더 찾아보도록 하죠. 비닐을 까면 자, 이렇게 키보드가 등장을 합니다. 키보드가, 이게 기계식 키보드이기는 한데, 이게 로지텍에서 만든 무슨 로밍지라고 하는 기계식 스위치 라고 하네요. 보통은 이제 뭐 체리 청축, 뭐 갈축 국축 이런 식으로 기계식 키보드 하면은 체리사의 이제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 방식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, 로지텍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계식 키보드의 키감을 느낄 수 있는 뭐 장치를 따로 개발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쪽에는 이게 배터리를 고정시키는 것 같거든요. 이거를 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. 이 배터리입니다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집어넣고, 그리고 여기 있는 이 USB는 아마 키보드를 큰 PC와 연결시키는 리시버일 거고요. 물론 이제 여기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, 그리고 이거는 키보드 받침대. 아, 요즘, 예전에는 키보드가 이렇게 세로로 젖혀졌잖아요, 이 다이가. 근데 요즘에는 가로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. 이게 세로로 되는 경우에는 키보드를 밀다가 땡기다가 하면서 파손이 좀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꺾여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,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다 가로 형태로 다이를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커세어 키보드도 다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겠고, 그리고 이게 그 키보드의 전원을 온, 오프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
뭐 블루투스나 게이밍 모드를 선택을 하는 것 같고. 자, 그럼 이제부터 키보드를 한번 제 자리에다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